어서오세요. 저 진짜영어대 유튜브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뭐랄까, 왜 한국 사회에서 빈티지는 환영받지 못하냐, 그겁니다. 요런 패치업한 바지, 데미지의 패치업 바지나 아니면 이런 배때기 터진 이런 니트티나 아니면 이런 거지 같은 1880년대, 140년대 모자나 이렇게 입고 다니기 나도 솔직히 뻘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빈티지가 한국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제 생각대로 한번 말해볼게요. 일단 저 나쁜 사람 아니니까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가만히 있어보자. 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진짜야만도의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뭐 이렇게 배때기 터진 니트나 뭐 이렇게 낡은 청바지나 이렇게 상태 안 좋은 것들,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한국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 빈티지 매니아예요. 나 매니아예요. 그러면서 상태 안 좋은 거안 사잖아요. 값안 쳐주잖아요. 왜일까요? 자, 그 이유는,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에 조선이었지만은, 조선은 극심하게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특히 조선 말기,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왕권이 힘이 약했어요. 민씨 일가들이 흥선 대원군 내쫓고 다시 흥선 대원군 컴백해서 막그 민씨 일가들이랑 싸우고 그 풍양 조씨 뭐 세도 정치 해가지고 뭐 안동 김씨 세력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권보다 더 강해서 왕의 나라 조선이 아니라 신권 국가였어요. 그만큼 신권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기와 방 99채 그런 삐까뻔쩍한 기와 집에서 살았습니다. 조선은 그 당시 엄청난 흉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밀란이 일어나고 동학농민이 일어나고 뭐 추노꾼이 생겨나고 그 계급 사회에서 양반들은 당연히 노비들을 천대시했고 인간 이하로 인간으로 보질 않았지요. 조선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그 200년 동안 서양 문물 받아들이고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세계 대전을 일으킬 능력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은 중화 사상에 젖어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중국 꼬봉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쇄국 딱문딱 닫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뼈아픈 역사가 시작이 됐죠.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무너지고 신분사회가, 일제가 와서 신분사회를 무너뜨리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해졌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오직 출세의 길은 교육이었습니다. 공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사교육, 교육열 세계 1위입니다. 그 뭐랄까, 내가 뭐 말이 뭐 많이 딴 데로 흘렀는데, 그거예요. 가난했으니까 이제 가난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런 이런 그래서 이런 빈티지 않게 싫은 거야. 우리 보릿고개 넘긴 어른들,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빈티지들 엄청 싫어해요. 왜냐? 아주 보기만 해도 지겹거든요. 옛날 생각나고. 근데 가난을 모르고 자란 세대들, 지금 이제 신인류 신세대들, 풍요로움에 익숙한 세대들은 빈티지란 신세계죠, 신세계. 그 신세계를 접하고 즐기는 부류가 이제 생겨났는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빈티지는 환영받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서양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뭘 해도 있어 보이게, 뭐 해도 그럴싸하게, 특히 우리나라 그게 심해요. 나는 뭐 월세 살면서 외제차 몰고 다녀. 사글세 살면서 막 중형차 몰고 다녀. 난 얼굴 반듯하고 뭐 키도 크고, 근데 배운 거 없고 가진 건 없어. 호빠 다녀, 그러면 정장 깔끔하게 입고 호빠 다녀. 돈 많은 아줌마도 꼬시려고. 뭐 이것도 좀딴 데로 빗나간 얘기지만은, 어쨌든 자기 분수에 안 맞게, 자기 주제에 안 맞게 있어 보이게, 특히 뭐 결혼식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행사 때 진짜 막 친한 사람들 말고 핸드폰에 있는 사람 다 단체 문자 보내. 개나 소나 다 끌어들여.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냥. 이런 집들도 뭐 내가 진짜 원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그게 심해요. 뭐, 자, 물좀 마실게요. 뭐, 역사적으로나 우리나라 민족성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분명히 빈티지 불모지입니다. 글쎄요, 뭐, 요즘 좀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냥 소수만의 그런 걸로 보여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서 뭐 제가 뭐 진짜야만 돼 하면서 뭐 진짜를 보여줘도 구독자 안 늘어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얕은 그런 뭐 세비지 몇번 하고 뭐 빈티지가 무엇인가, 뭐 501은 무엇인가, 뭐 깊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뭐 근데 그런 건막 조회수가 막 10만 건만건막 그래. 뭐핏 요즘 유행하는 핏이 대세 핏뭔 말인지 알죠? 뭐 대세핏, 뭐 세비지 롤업 몇번 그런 거 해야지 조회수가 높더라고 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뭐 100년 된 청바지 뭐 보여주고 뭐뭐 뭐 별지랄 다 해도 내가 봤을 때 이게 조회수 이게 더 이상 안 늘어날 것 같아. 그런데도 그몇명 되지도 않은 독자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어서요. 우리나라에서 뭐 보는 그 뭐랄까 빈티지에 대한 시선은 좋지가 않아요. 물론 나도 이렇게 입고 바깥에 활보하기가 조금 뻘쭘해요. 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남들이랑 똑같이 입긴 싫어요. 롱패딩에 뭔 말인지 알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빈티지에 대해서 그렇게 빈티지란 장르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장르입니다. 뭐랄까, 내가 만약에 뭐 구제장사를 해, 그럼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고미술이나 뭐막 골동품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주로 교수들, 뭐 의사들, 뭐 지위가 높은 분들의 취미로 하지만은 그냥 일반 뭐 구제옷들 나 구제장사해요 이러면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 구제, 뭐 빈티지를 보는 시각이 일단 색안경을 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이런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 그렇다고 뭐제 생각이 뭐100% 옳다고는 할순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다뤄봤고요. 제가 한 말에 공감을 하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보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